오늘 내일 만약에 내가 죽는다면은 과연 이제 내가 지금 현재 예스냐 노냐 이 일을 할까 안 할까를 다 판단했을 때 노라고 생각할 때는 절대적으로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다른 말씀들도 굉장히 많지만은 그 말에 저희들은 굉장히 이렇게 공감이 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때그때마다 힘든 부위가 또 다르듯이 저는 모르겠어요. 이 말씀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. 일단 뭐 창의력이 일단 넘치는 사람이고, 예, 거기에 따라서 나도 그런 창의성을 뭐 좀 얻어볼까 뭐 그런 궁금하기도 하고. 있어요. 스위치를 안 만들었다는 그 이유. 스위치 안 만들었다는 이유가 있던데. 그거 생각나요. 뭐? 뭐지? 그 산소 마스크 디자인 마음에 안 든다는 거. 존경스러워서요. 잡스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돈을 벌 목적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어떤 일에 어떤 뜻을 두고서 자기가 그 일을 뭔가 이루어내고 새로운 걸 뭐 도전하는 그 정신이 아무래도 좀 좋은 편이죠. 뭔가 청년들에게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니까 그런 점 좋아요. 아, 조금 전에 본 그 나는 필터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. 그냥 끊임없는 도전인 것 같아요. 계속 그러니까 무언가를 실패하다기보다는 계속 어떤 면에서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혁신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잡스가 좋아요. 평소에 저희 나이 때 사람 20대 청년들이 가장 돈 받고 싶어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고 죄송합니다. 잡스를 네. 두 번이나 사신 거예요? 아, 네. 직원 하나 두 개. 김민지 국민이 많이 좋아하시네. 어떤 면이 그렇게 항상 새로운 생각이죠. 새로운 거, 창의적인 거. 또 본인이 마음에 들 때까지 완벽을 쓰고 그런 모습. 뭐 세상이 내일 무너진다 해도 사과나무 하나 심겠다 그러한 생각. 예. 요즘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한테 상당한 희망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닌가 인간으로서 그런 모습입니다.